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번. 운전자가 진행방향 신호 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처벌받을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정지선을 적색 상태로 통과하는, 초과하여 정지하는 경우. 이거 정지선 위반인데, 단순히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신호등이 적색일 때이 정지선을 초과해서 정지하면 바로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아요. 왜 이렇게 처벌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신호위반을 하려다가, 뭐 경찰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멈춘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 많고, 그래서 적색 신호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을 밟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냐, 일시정지 위반이냐, 신호위반이냐, 서행위반이냐. 정답은 3번. 신호위반이 되겠습니다. 189번. 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견 데리고 길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운전자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 하는 거죠? 네, 이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49조에 나오는 사항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일시정지하는 경우 또 어디 있었어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그 다음에 어린이가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때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또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또 지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일시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케이스가 또 일시정지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올바른 운전 방법 뭐냐 했어요. 일시정지한다가 답이 되겠죠. 네. 뭐 주정차 금지라고 그대로 지나간다든 상관이 없죠. 즉시 정차해서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안 되죠. 경음기 울린다? 이게 보호입니까? 아니죠. 반대 얘기가 써있네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90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차량 통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래요. 비신호 횡단보도요. 그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해야죠.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이것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경음기 울리면서 서행 안 됩니다. 전조등 전멸하고 그러면 그것도 매너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죠. 경음기 울리면서 전조등 전멸하면서 서행도 안 돼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27조 보행자의 보호 조항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그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여기 보면 이 경음기 울리고 전조등 전멸하고 이런 게다 위험을 주는 행동들이죠.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어디에 일시정지해요? 횡단보도 앞에 보면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 거기서는 정지선을 말해요. 정지선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거죠.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1번.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어요. 무단횡단이요. 야, 무단횡단도 보호해줘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네, 사례들을 보죠.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조항에 보면,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단횡단 보호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이런 것들 블랙박스로 이제 입증을 하면 요즘 무죄 판결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단횡단 보호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곳에서는 서행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속도 위반 같은 건 없어야 되고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도로교통법 27조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예측운전이나 방어운전을 통해서 무단횡단 보행자도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맞는 거를 고르래요. 그러면 교차로 이외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지 않죠? 있죠. 신호를 위반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27조에 요 보호 조항이 나와 있다고 했죠. 3번.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된다. 맞죠? 이거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어느 도로에서든 무단횡단 보행자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답 3번이었습니다. 192번. 다음 보행자 중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했어요. 차도 통행 허용되지 않는 사람. 차도 못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하는 거죠?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보행보조용 의자차 뭐로 분류된다고요?
보행자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보행자 또 누가 있어요? 유모차 끌고 가는 사람. 요거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차도 통행 허용 안 되죠? 답이 1번이네요, 이거. 네.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시행령 7조에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보면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갈 수 있고요. 도로에서 청소 보수하시는 분들 가실 수 있고 군부대나 이 밖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갈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요. 보행자가 허용이 안 되겠죠. 답 1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다음 중 보행 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을 하고 있어요. 초록불 깜빡일 때 얘기하는 거죠.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통행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보행의 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나와 있어요. 보행신호 등이 녹색이 켜져 있는, 딱 켜 있는, 우리가 솔리드 그린이라고 부르는 딱 켜 있는 녹색 등화가 있고, 전멸하는 녹색 등화가 있고, 적색 등화가 있죠. 이 세 가지로 이제 보행신호 등은 구분이 되는데, 녹색의 등화는 어떻게 해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입도 가능하고, 보행 중인 사람은 다 건널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녹색 등화의 전멸이요.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이때 보행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색 등화 깜빡이면요 횡단보도 진입 못합니다. 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그 깜빡이는 시간 안에 횡단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횡단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시다가 초록불 만나서 아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 본 적 없습니다. 예. 뛰면 뛰었지. 그죠? 원래 횡단보도 그렇게 건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간불 건너다가 빨간불 돼가지고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랑 사고 나는 경우들 있거든요. 차랑. 근데 원래 이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2대 중과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깜빡일 때 부딪히면 12대 중과실 처리를 하죠. 근데 12대 중과실 아닌 건 뭐냐면 그 깜빡일 때 진입을 하고 건너다가 빨간불 된 상태에서 차에 충격되게 되면 12대 중과실 처리를 안 해요. 그거 이제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차량 운전자가 증빙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는 횡단보도 앞에는 초록불이 됐든 깜빡이가 됐든 딱 서서 일단 정지했다가 빨간불 됐을 때 통과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행신호 빨간불 되면 당연히 횡단보도 횡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올바른 통행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볼까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 등이 녹색 등화 때 통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전멸할 때 진입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이 맞는 얘기네요. 횡단보도 중간에 그냥 서 있어요. 너무 위험하죠. 신속히 보행을 완료하거나 돌아오거나 해야죠.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요. 진입하면 안 되니까요. 적색 등화로 바뀌기 전에는 언제나 횡단을 시작할 수 있다? 안 되죠. 다음 신호에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9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요.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아니죠. 이거 이륜차죠. 이렇게 운행하면 안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자전거를 탄 상태면 이거 뭐예요? 차잖아요. 보행자 아닙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이거 맞죠. 보행자로 볼 수 있는 사람 두 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거 뭐라고 그래요? 전동휠체어라고 하죠. 요 둘이 보행자니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없죠. 이 원동기장시 자전거는 차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2조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포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했죠. 예, 그래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전동휠체어라고 했습니다. 요거가 보행자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어요. 보행자 전용 도로요.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된다. 그죠? 보행자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그 차의 경우에 어떻게 운전하느냐 하는 거죠. 보면 보행자 전용 도로에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래요.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일시정지를 하게끔 하고 있죠. 1번은 맞는 얘기네요. 차마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럴 거면 전용도로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네. 3번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어요. 보면 도로교통법 28조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조항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거든요. 네. 3번 틀렸고 4번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죠? 여기 보면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